11번의 5번 지문이 무슨 소린가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 채권자, 채무자 이거는 아시죠? 채권자는 돈을 받을 사람이고요. 채무자는 돈을 줄 사람이잖아요. 근데 보통 그 돈을 빌려줄 때는 뭐를 정해서 빌려주나요? 이자를 정해서 빌려주죠. 근데 그 이자를 정할 때 앞으로 인플레가 얼마쯤 될 건지도 감안을 해서 정해서 빌려주거든요. 그래서 인플레가 보통 지금 요즘 한 2, 3% 돼요. 2% 잡고요. 이걸 예상을 해서 이자율을 5%로 대출을 해줬어요. 인플레 2%를 예상해서 이자율 5%로 대출해준다는 얘기는 이게 명목 이자율입니다. 우리는 명목 세상에 살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명목 세상이에요. 이게 말씀드린 적 있죠? 실질 이자율, 명목 이자율 할 때. 근데 이렇다는 얘기는 실질 이자율 얼마를 획득하고자 하는 거예요. 3%를 획득하고자 하는 거죠. 근데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추가로 발생했어요.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추가로 발생해서 이게 3% 더 발생했어요. 추가로. 그럼 총 몇 프로의 인플레가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총 5%의 인플레가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러면은 이자 5% 받기로 했는데 인플레 5% 발생해버리면 나는 실질적으로는 받는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누가 손해란 얘기예요? 채권자가 손해란 얘기죠. 그 채권자의 부가 채무자에게 넘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채권자 돈이 채무자한테 넘어간 거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더 받을 더 이제 그 돈을 받아서 같은 금액을 받아서 더 많은 재화를 구매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예상한 대로만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근데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추가로 발생했기 때문에 돈을 더 받아도 내가 더 살 수 있는 물건은 없습니다. 1년 전과 똑같은 물건밖에 못 사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손해본다라는 의미예요. 채권자가 손해본다는 것을 표현을 채권자의 부가 채무자에게 이전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1차 대전이 끝나고요. 독일이 전범 국가였죠. 2차 대전도 그렇고 1차 대전도 그렇고 전범 국가로서 엄청난 배상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전에 술 주정뱅이가 남의 돈 빌려서 술만 퍼마시고 빈 병을 뒤안에다가 그냥 던져놓기만을 반복한 사람이 있었는데 전쟁이 끝난 후에 엄청난 물가가 상승했습니다. 물가 상승이 엄청났어요. 그래서 빈병값이 그 돈 빌린 돈보다도 더 나가게 되는 거예요. 빈병값이. 그러니까 빈병 한 구루마 갖다 팔아서 그 돈 받아서 다 갚았어요. 인플레가 발생하니까. 뭔 뜻인지 아시겠죠? 채권자의 부가 채무자에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민법에서는 그걸 다루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처음 민법 총칙을 공부했을 때 느꼈던 충격이 그거였어요. 민법 총칙 제일 앞머리에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판결을 할 때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이 충돌할 때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 내용이었는데 그때는 법적 안정성에 중점을 둔다라고 읽었거든요. 그 책은 이제 곽윤직 교수가 쓴 민법총칙인데 그건 뭔 소린가 하면은 그래서 그 당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각각의 내용을 본 거죠. 저는 이제 한쪽은 이제 경제 관련 내용으로 읽은 거고 한쪽은 이제 민법 총칙에서 본 거지만 그 민법 총칙에서 그 1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에서 이제 소송이 붙은 거죠.
자, 구루마 한 구루마 빈병 팔아가지고 전쟁 전에 빌렸던 거 다 갚았어요. 자,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 내가 이거 빌려줄 때는 집을 한 채 살 수 있는 값인데 겨우 빈병 한 구루마 팔아가지고 갚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더 갚아야 된다. 실질적인 가치를 환산해서 갚아야 된다. 예, 그랬더니 자, 그 말이 맞잖아요. 돈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기를 허용을 안 해줬습니다. 허용을 안 해줬다고요. 만약에 그걸 허용을 해줘버리면 그 많은 채권 채무 관계들이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그걸 다시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가 실질 가치가 되는지 그 채권 채무 관계를 다 조정해가지고 그렇게 해결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굉장히 사회가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구체적 타당성을 해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례를 보실 때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거는 판례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판례가 있어요. 왜 이럴까 이런 거.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사실은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그 법적 안정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 판례의 어떤 그 흐름이라는 게 있다고.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원리나 기준이 있다고, 기준. 그거를 어긋나지 않게 하려고 구체적 타당성을 해친 판례들이 경우에 따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판례를 읽으면 판례가 훨씬 더 잘 기억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게 왜 이러냐, 이해 못하겠다라고만 하지 말고 거기에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게 대부분은 법적 안정성입니다. 법적 안정성. 그 이제 그와 관련되는 거예요. 이게 인플레가 많이 발생하면 그렇습니다. 자, 됐죠? 자, 이제 19번, 162쪽 19번을 보겠습니다. 위험과 수익에 관한 설명이다. 들리는 설명은 1번에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서로 비례관계에 있다. 맞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부담하는 위험이 크면 클수록 요구하는 수익률도 커지고요. 맞고요. 그다음에 무위험률은 장래 기대되는 수익이 확실한 경우의 수익률을 말하며 순수한 시간 가치에 대한 대가로서 일반 경제 상황과는 관계가 없다. 이게 틀렸죠. 일반 경제 상황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제 상황에 따라서 무위험률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커질수록 요구 수익률이 커지는 것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화폐 가치 하락을 보상받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거는 이제 그 옳은 표현이죠. 피처 효과를 말하는 거죠. 마지막에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할증률 더하기 예상 인플레이션. 인플레가 발생하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니까 그만큼 더 얹어서 수익을 획득을 해야 되겠죠. 다음에 4번 위험 할증률은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맞죠? 그거 말고 5번과 같이 위험 할증률은 시장 위험뿐만 아니라 개별 투자가 안고 있는 위험에 따라서도 변화한다. 맞죠? 그래서 위험 할증률은 요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위험, 개별 투자가 안고 있는 위험,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 이게 위험 할증률이 영향받는 거는 그 세 가지입니다. 됐죠? 자, 됐고요. 나머지는 뭐 20번, 21번 여러분이 보시고요. 22번을 보겠습니다. 투자에 대한 AB가 기대 수익률이 10%로 동일할 때 투자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투자자는 위험 기피자임을 전제한다. 요 말이 없어도요. 우리 시험에서는 일단은 위험 기피적인 사람을 전제로 해서 풀면 됩니다. 1번에 수익의 기대치만 보면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10%로 갔다 그랬잖아요. 수익의 기대치만 보면 A, B 어느 쪽이 더 나은 투자 대안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렇죠? 다음에 A의 표준 편차가 B의 표준 편차보다 작다면 표준 편차는 위험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은 A가 덜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A는 B에 비해 선호된다. 맞죠? 그다음에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12%라면 A, B 모두 타당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요구 수익률이 12%라면은 기대 수익률 10%가 좀 만족 못 하죠. 맞고요. 그다음에 투자에 대한 A, B에 분산 투자하더라도 표준 편차 크기를 낮출 수 없다.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보통은 이제 분산 투자하면은 위험을 낮출 수 있죠. 아주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만
위험의 크기를 낮출 수가 없어요. A와 B가 상관계수가 1일 때 1. 0이 아니고 1일 때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상관계수가 1일 때는 분산 효과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예요. 현실적으로는 상관계수가 1인 경우는 없다고 보면 돼요. 그 수학적으로만 상관계수가 1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수익의 변동폭이 차이가 없다면 A와 A가 B보다 낮다고 말할 수는 없다. 수익의 변동폭이라는 게 뭐겠어요? 이게 바로 위험이죠. 위험의 차이가 없다면 A가 B보다 낮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넘어가셔서 23번을 보겠습니다. 기대수익률과 요구수익률 관계죠. 자, 기대수익률은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이고 요구수익률은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소수익률이죠. 1번에 투자자의 투자 결정은 기대수익률과 요구수익률을 비교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투자에 대한 위험이 크면 투자자는 그만큼 더 많은 대가를 요구한다. 맞죠? 다음에 기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낮으면 대상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대상 부동산의 가치는 하락한다. 기각을 하니까 가치는 하락하겠죠. 대상 부동산의 시장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대상 부동산에 대한 기대수익률은 점차 증가하게 된다. 맞나요? 시장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요, 그 부동산에 대한 투자 금액이 적어진다는 얘기와 같은 거거든요. 투자 금액이 적을수록 어떻게? 투자 금액이 적을수록 기대수익률은 커지게 되겠죠. 예, 맞는 말이죠. 부동산의 가격이 충분히 하락하여 요구수익률이 기대수익률과 일치한다면 그렇다면 투자자는 대상 부동산에 투자를 고려하게 된다. 그렇죠? 다음에 기대수익률은 투자 안으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을 말하며 투자자의 자본의 기회비용을 의미한다. 맞나요? 투자자의 자본의 기회비용을 의미하는 것은 요구수익률 아닌가요? 요구수익률이 자본의 기회비용이고 그게 주관적 수익률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기대수익률은 객관적 수익률이고 내부 수익률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4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에 5번에 투자 안에 기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높으면 그러면은 채택을 하는 거죠. 대상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그리하여 대상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러면은 상승한다는 얘기는 투자 금액이 점점 많아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대수익률은 점차 하락하게 되어 결국 요구수익률과 기대수익률이 같아지는 선에서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요 5번 지문하고요 그 3번 지문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죠. 이게 그 기대수익률과 요구수익률 관계에서 이러면은 채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수요가 어떻게 되고요, 수요가 증가하면은 가격이 올라가죠. 지금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가격이 올라간다고 할 때 이거는 이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할지 말지를 늘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봐야 돼요.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 이런 경우에는 기대수익률이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기대수익률이 내려가게 되니까 결국은 얘네들이 같아지는 거죠. 요구가 되면 이게 채택을 했다라기보다는 채택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이해를 할 때 채택을 하려고 해요. 채택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자꾸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점점 기대수익률이 낮아져서 이렇게 된다. 결국에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쪽은요, 기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작을 때는 안 하려고 하고요. 안 하려고 하니까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고요. 그러면은 가격은 점점 떨어지게 되고요. 떨어짐에 따라 점점 기대수익률은 올라가게 되고 결국은 기대수익률과 요구수익률이 같아진다는 거죠. 이게 이 과정에서 지금 기대수익률이 움직이는 거예요. 기대수익률이 같아지는 과정에서 요구수익률은 가만히 있고 요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게 껑충 건너뛰어서 출제가 됐었어요. 이렇게 껑충 이거 없이 그냥 이렇게 여기서 바로 이렇게 이런 경우에 결국 기대수익률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요. 여기서 껑충 뛰어서
바로 기대 수익률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경우에는 얘가 낮아지게 되고 결국은 이런 경우에는 얘가 결국은 올라가게 돼서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껑충 건너뛰게 될 때는 그죠? 움직이는 거는 요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기대 수익률이 움직여서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시험에서는 문장을 길게 쓸 수가 없잖아요. 시험에서는 문장을 길게 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껑충 건너뛰어서 그냥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합니다. 다음에 24번, 25번은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26번을 보겠습니다. 민감도 분석. 민감도 분석 또는 감흥도 분석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에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어느 한 구성요소가 변화했을 때 투자에 대한 순연가나 내부 수익률 등의 투자의 결과치가 어느 정도 변동하는가를 분석한다. 맞죠?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어느 한 구성요소. 그러니까 가유순전후 할 때 그 세후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 중에서 뭐 공실률이 변한다거나 또는 임대료가 변한다거나 이게 변했을 때 결과치가 어느 정도 변동하는가 분석하는 거 맞죠? 그 순연가나 내부 수익률이요. 얘네들이 다 세후 현금 흐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세후 현금 흐름이 우리가 중시하는 최종 지표잖아요. 근데 그걸로 순연가나 내부 수익률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 결과치라는 것이 세후 현금 흐름이 될 수도 있지만 순연가나 내부 수익률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구성 요소가 집단적으로 변화했을 때 투자의 결과치가 어느 정도 변동하는가를 분석.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변동시킬 수도 있고요. 여러 개를 같이 변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3번 위험한 내용이 현금 수지 등의 투자의 결과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맞죠? 다음에 4번 민감도 분석으로 투자 수익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파악할 수 있다. 가능하죠. 이게 민감도가 가장 큰 게 이제 가장 변화폭이 큰 거죠. 결과치 변화폭이. 그다음에 민감도가 작은 투자 아닐수록 순연가나 내부 수익률의 변동폭이 작으며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낮은 투자 대안으로 평가한다. 민감도가 낮다는 거는 안전성이 낮은 게 아니고 안전성은 높죠. 안전성은 높고요. 위험이 위험하다. 이렇게 안전성이 낮다 아니고 안전성은 높고 위험하다. 이게 이제 반대 개념으로 생각. 위험한다는 것의 반대 개념. 그래서 변동폭이 클수록 위험하고요. 변동폭이 작을수록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표현입니다. 그 표현에 속아서 틀리면 안 되겠죠. 5번이 정답이고요. 자 이제 넘어가시면은 자 이와 관련된 계산 문제들인데요. 지금 위험과 수익에 관련된 계산 문제. 27번은 요구 수익률과 관련된 내용이죠. 28번은 이거는 중요도는 높은데 난이도는 낮은 거죠. 28번 중요도는 높고 난이도는 낮고 그죠? 이런 거는 반드시 맞춰야 되죠. 이거는 가중평균 하면 되는 거고요. 다음에 29번은 뭔가요? 뭐가 힌트라 그랬어요? 영구이라는 단어가 힌트예요. 두 번째 줄에 영구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공식을 뭘 생각해야 돼요? 영구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투자 가치를 물으면 영구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투자 가치를 물으면 요구 수익률 분에 장래 기대 수익 이렇게 해야 되죠. 장래 기대 수익. 여기 이제 매년 일정한 거예요. 이게 매년 일정하면서 그리고 영구히 발생하는 거예요. 다음에 그 30번은 1년 후에 예상이 나오잖아요. 1년 후에 성공할 경우 실패할 경우 이런 식이죠. 성공할 때는 얼마가 되고 실패할 때는 얼마 되고 이렇게 나오죠. 1년 후에 예상값이 나오고요. 그 확률을 주죠. 확률을 주니까 이것도 가중평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뭐하고 비슷한가 하면은 28번하고 비슷한 거예요. 다만 28번은 그냥 예상 수익률을 계산하는 거죠. 그죠? 28번은 그냥 예상 수익률을 계산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얘는 가중평균을 한 값이 언제 값이에요? 일단 가중평균 한 값이 1년 후의 값인데 이거를 뭘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현재 가치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만 하나 더 하면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구조를 기억하시라면 구조를. 아, 이런 이 문제는 어떤 형태의 문제다. 이 문제는 어떤 형태의 문제다. 그러니까 28번은 가중 평균해서 끝나버리는 거고, 그 지금 30번은 가중 평균한 값이 1년 후의 값이고, 그걸 현재 가치로 바꾸는 것이 예, 한 단계 더 들어가 있는 거고. 됐나요? 예, 그렇게 하면은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 그 중에서 예, 27번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27번은 지금 이 요구 수익률은 뭐와 뭐의 합으로 되어 있고요. 요구 수익률은 위험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 더하기 예상 인플레이율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하면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두 가지가라고 그랬잖아요. 그 두 가지 자본이득과 소득이득,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두 가지가 합해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만족시켜야 되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7번에 자본시장에서 이자율이 연 10%로 결정돼 있고, 부동산 투자자들이 부동산의 위험과 유동성 제약에 대해 연 2%의 수익률 프리미엄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본시장에 돈을 투자해도 1년에 얼마는 벌고요. 1년에 10%는 벌어요. 근데 부동산 투자하면 얼마를 더 벌어야 된다는 얘기요. 2%는 더 벌어야 된다는 얘기요. 이게 이제 할증률이에요. 이게 할증률이고, 이게 자본시장 수익률이요. 이게 무위험률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게 무위험률과 또는 뭐 인플레이율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공식은 이렇잖아요.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 더하기 예상 인플레이율 이런 건데, 요거와 요것이 다 반영된 개념이 자본시장 수익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명목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얘는 인플레이율을 다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요. 자, 그래서 요 정도는 돼야 이게 요구 수익률이에요. 요구 수익률. 요 정도는 돼야 부동산 투자자가 만족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세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때 매년 4%씩 가격이 상승하는 부동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년 4%씩 가격이 상승하는 부동산은 무슨 이득이 4%란 얘기예요? 자본 이득이 4%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에서 우리는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 소득 이득률 더하기 자본 이득률 해서 뭐를 만족시켜야 돼요? 이게 12%를 만족해야 되는 거죠. 근데 4%씩 자본 이득이 발생하니까 소득이득이죠. 이거 부동산의 임대료 연수익률, 이게 바로 투자액 대비 순운영수익 비율이죠. 이게 최소 몇 프로? 8%는 돼야 만족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정답 4번이고요. 됐나요? 네,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요. 간단한 공식 적용하면 되니까 넘어가시고요. 31번도 아까 이거 저거 11번 5번 지문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율 3%인 상황에서 실질 이자율을 4%를 원한다면 대출자는 명목 대출 이자율을 어떻게 설정해야 돼요? 7%로 설정해야 되죠. 그런 내용입니다. 자, 됐고요. 다음에 나머지는 그 32번은 자, 32번을 풀어보겠습니다. 32번. 그 아까 33번은 아까 평균 분산 결정법에서 다루었었죠. 그거는 다뤘고요. 위험과 가치 균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위험 혐오적인 투자자라 할지라도 감수할 만한 유인책이 있는 위험이거나 회피할 수 없는 위험일 경우에는 이를 감수한다. 할 수 없는 거죠. 피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음에 위험과 수익의 관계는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요구 수익률에 예상되는 인플레이율이 반영되는 것을 피셔 효과라 한다. 맞죠? 피셔라는 사람이 주장했다고 해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장래 기대되는 수익의 흐름이 주어졌을 경우 투자에 대한 위험이 높을수록 요구 수익률은 커진다. 네, 이거 맞죠? 그다음에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는 장래 동일한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 위험이 높을수록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할인 폭을 작게 한다. 위험이 높을수록 할인하는 할인폭을 크게 하죠. 이거는 이제 위험 조정 할인율을 생각하면 됩니다. 4번 틀렸고요. 그다음에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클 경우 부동산 가격은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일치하는 일정 수준까지 상승하여 균형을 이루게 된다. 자, 이게 이거죠. 아까 지웠네요. 일단 뭐보다 뭐가 큰 경우
이런 경우는 결국 얘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얘가 낮아져야죠. 이게 같아져야 되니까. 얘가 이런 식이 돼야 되거든요. 결국 이런 식이 되기 위해서는 얘가 낮아져야 되죠. 얘가 낮아지려면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죠. 네,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얘가 낮아져. 네, 그래서 어디까지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같아질 때까지 계속 얘는 올라간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5번 맞는 말이고요. 에, 됐죠. 나머지는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요. 기출문제는 뭐 해설을 보고 좀 봐주시고. 자,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방학 안 했나요? 다음 주에 방학인가요? 아, 이 지역마다 이 편차가 엄청 크네. 예, 어떤 지역은 벌써 방학한 지 일주일이 지났고요. 예, 다음 주 되면 여기 안 나오실 분 계시나요? 방학하면 애들 돌봐야 되거든요. 지금 애가 없어서 모르시죠? 애들 방학했어요? 아, 우리 방학. 역시 전부 다 이제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느라고. 며칠부터죠? 수목금인가요? 아무튼 그 뭐 어린이집 또 초등학교 초등학생까지는 좀 집에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학원 못 나오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그런가요? 못 나와요? 예? 아, 그래요? 거긴 또 늦네. 지금 저기 보니까 뭐 8월 말까지 하는 데도 있어요. 어린이집이. 지난주에 했는데. 아름동에. 아름동에 8월 말까지요. 40일, 40일. 그러면 맞벌이 부부 어떡하란 얘기요. 그래서 걔는 저기 할머니네 집에 보내놨는데 애가 6살, 7살 된 애가 6살 된 애가 처음으로 떨어지는데 애가 멀쩡하겠습니까? 밤에 잠을 못 자지 애가. 처음으로 떨어뜨려놨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지금 애를 돌봐야 돼서 지금 저 남쪽 지방에는 지금 애들 돌보느라고 지금 안 온 분들이 많아요. 방학만 되면은. 혹시 또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서 집에서도 열심히 하시라고. 얼굴 못 보더라도 너무 그리워하지 말고.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동영상 보면은 계속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저는 한동안 안 보이면 이분이 왜 안 나오는지 궁금할 때가 많아요. 열심히 하던 분 같은데 안 나오면은 갑자기 그만뒀나 아니면은 뭐 무슨 일이 생겼나. 저 다른 데는 이 뒷골 땡겨가 입원한 사람도 있어요. 공부하다 말고, 이거 스트레스 받고 잠 못 자고 이러니까, 막 응급실에 실려간 거, 응급실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조심하라 그러죠. 나이도 벌써 마흔도 넘었고 하면은 조심해야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학원 강사들이 급사가 많아요. 급사. 그야말로 급사. 수업하다가도 쓰러지고, 잠자다가도 쓰러지고. 근데, 아니, 공부하다가 이렇게 쓰러졌다 그러면 굉장히 그렇잖아요. 가르치는 사람이. 그러니까, 제발 좀, 그만하라고. 좀 근데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너무 무리하면은 오히려, 그렇잖아요. 뭐, 공부한다고 쓰러지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1차만 하라고, 1차만. 1, 2차 다 한다고 그러길래 1차만 하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1차만 한다라고 생각하더니만 지난 월요일 날은 또 다 하겠다고. 좀 걱정스러워요. 그러면. 자, 아무튼 그럼 다음 주는 못 보고 이제 그 다음 주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포트폴리오 이름 보십시오. 1번에 포트폴리오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에 있어서 투자 안들의 수익률이 강한 양의 상관관계에 있을 때 분산 투자 효과가 높다. 강한 양의 상관관계라는 게 뭐예요? 상관계수가 플러스 1에 가깝다 뜻이에요. 그러면은 분산 효과가
낫죠.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없는 거는 언제만 없는 거예요? 잃을 때만 없는 거예요. 잃을 때만. 아시겠죠? 그걸 좀 구별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난이도 조정을 해버리면 그런 세부적인 것으로 틀리게 만들 가능성이 많아요. 1인 경우 이때만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중에서 동일한 위험 하에서 최고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 집합을 연결한 곡선이 효율적 전선이다. 맞죠? 동일한 위험 하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 요거를 뭐라 그래요? 이런 것도 장난쳐버리면 다 틀리겠네. 동일한 위험 하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를 효율적 포트폴리오라 그래요. 효율적 포트폴리오. 됐나요? 그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효율적 포트폴리오 집합을 연결한 곡선이 효율적 전선이다. 이렇게. 다음에 3번. 포트폴리오 1호는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도 최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제시해 준다. 맞나요? 틀리나요? 뭔 소린가요?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그걸 일단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놈하고 요놈하고 이게 위험이죠. 이게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장이 나왔을 때 사실 그게 뭔지를 이해를 하고 풀어야 다음에 그와 유사한 문제가 나오면 틀리지 않는 거죠.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은 위험이 크면서 수익도 크다는 얘기예요. 그게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 해결하시면 평균 분산 오류를 말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는 누가 더 나은지 판단 못한다고요. 그런데 포트폴리오 1호는 누가 더 나은지 얘기할 수 있어요. 결론이 뭘까요? 결론이 사람마다 달라요. 이렇게. 포트폴리오 1호에서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럼 어떻게 다르다고요?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달라요. 이렇게.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달라. 이렇게 결론이 나온다고. 포트폴리오 1호에서는. 그러니까 보다 공격적 투자자와 보다 보수적 투자자의 선택이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됐죠? 이렇게 평균 분산 오류가 나타나는 경우 보다 보수적 투자자는 위험이 작으면서 수익이 작은 걸 선택하며 보다 공격적 투자자는 위험이 더 크면서 수익이 더 큰 걸 선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게 포트폴리오 이론이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됐고요. 다음에 효율적 전선은 효율적 포트폴리오 집합을 여기 나오네. 4번에. 그잖아요. 효율적 포트폴리오 집합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됐고요. 다음에 5번에 무차별 곡선은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투자자의 서로 다른 무차별 곡선은 교차할 수 없다. 자, 이게 뭔가 이런 거는 조금 난이도 높은 거예요. 무차별 곡선이 뭔가요? 이게 무차별 곡선이죠. 이게 무차별 곡선. 이 무차별 곡선은 아래로 볼록 하는 거죠. 이거는 위험 회피형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죠. 위험 회피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게 아래로 볼록이에요.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위로 갈수록 만족도가 어떤 거예요? 위로 갈수록 만족도가 더 높은 거죠. 네, 위로 갈수록 만족도가 더 높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나란히 돼 있지 이렇게 교차하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교차한다는 것은 이 무차별 곡선과 이 무차별 곡선의 주인이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이란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더 공격적인 사람이에요? 이 A, B 이렇게 A가 더 가파르죠. 네, 더 가파른 쪽이 더 공격적인 더 보수적이고 A가 더 보수적이고 B가 더 공격적이고 완만할 수 이게 완만하잖아요. 이게 더 완만한 게 더 공격적 가파른 게 보수적 사람마다 이렇게 다른 거예요. 됐죠? 그래서 5번은 맞는 말이에요. 됐고요. 넘어가셨어요.
2번, 3번, 2번은 이제 여러분이 보시고요. 이건 평균분산결정법과 이제 연결되는 거고요. 포트폴리오 이론하고 관련되는 거고요. 다음에 3번을 이제 풀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수가 많을수록 비체계적 위험이 감소되는 이유는 각 자산의 예상 수익률의 분포 양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맞죠? 서로 이렇게 분포 양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거는 뭐 올라갈 때 다른 거는 내려가기도 하고 다른 거 내려갈 때 또 어떤 거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비체계적 위험이 감소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비체계적 위험이란 개별적인 부동산의 특성으로부터 야기되는 위험으로 투자 대상을 다양화하여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피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 피할 수 있죠, 일단 비체계적. 그리고 개별적인 부동산 특성으로부터 야기되죠. 그래서 맞고요.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이론은 하나의 자산에 집중하여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동일한 위험을 부담하면서도 수익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동일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뭔 소리야 이게?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은 자 내가 어떤 하나의 투자 안에 집중해서 투자요. 하나의 투자 안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경우 이런 수익률과 요 정도의 수익률과 요 정도의 위험을 부담한다. 만약에 분산 투자하면은 똑같은 위험을 부담하면서도 수익을 또 높이거나 또는 똑같은 수익을 얻으면서도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수익을 얻으면서도 위험을 줄이는 방향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분산 투자를 하면은 자 그러면은 내가 이런 이제 집중 투자, 단일 투자, 단일 투자를 할 때 이런 정도의 위험과 수익을 얻는다면 분산 투자를 하면 동일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뭐를 줄일 수 있다고요?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요. 각각의 수준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낸 이거는 분산 투자를 하지 않을 때의 효율적 전선이에요. 분산 투자를 하지 않을 때 분산 투자를 하지 않을 때 효율적 전선이 이렇다면 분산 투자를 할 때의 효율적 전선은 각각의 수준에서 위험을 줄일 수 있죠. 분산 투자를 하면. 맞나요? 분산 투자를 할 때의 효율적 전선은 이거보다는 더 왼쪽 이렇게 되겠죠. 이건 분산 투자를 하지 않을 때고. 그 소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렇게만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소리는 동일한 위험을 부담하면서 수익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분산 투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나요? 예,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은 분산 투자를 하지 않을 때보다 효율적 전선이 더 이렇게 확장돼요. 확장.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서.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분산 투자를 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 그게 그 3번 지문이에요. 다음에 위험이 커진다고 해서 수익이 반드시 커지는 것은 아니다. 위험과 수익이 비례관계 있다는 것은 시장의 비체계적 위험과 수익이 비례관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틀렸죠. 위험과 수익 비례관계에서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체계적 위험과 수익이 비례관계 있는 거죠. 그래서 4번 틀렸고요. 그다음에 체계적 위험이란 시장의 힘에 의해 야기되는 위험으로서 시장에 있는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피할 수 없는 위험이다. 맞죠? 비체계적 위험 피할 수 있고요. 다음에 4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이 다 거기 있습니다. 무차별 곡선이 아래로 볼록하다. 이게 의미가 뭐라고요? 무차별 곡선이 아래로 볼록하다. 의미가 위험 회피형이다. 이거 아래로 볼록하죠? 위험 회피형. 둘 다 뭐란 얘기요? 둘 다 위험 회피형이란 얘기요. 아래로 볼록하면 다 위험 회피형인데, 위험 회피형 중에서도 구별하는 거죠. 위험 회피형 중에서도. 위험 회피형 중에서도 공격적, 보수적, 이렇게 구별하는 겁니다. 자, 됐고요. 넘어가셔서 5번, 6번 중에 6번을 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구성 자산수를 다양한 비체계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맞고요. 부동산 시장은 부분 시장으로 분화되어 있으므로 포트폴리오 이론을 부동산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거는 아니죠. 시장이 분화되어 있다 해서 이 포트폴리오 이론을 적용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다음에 효율적 프론티어 또는 효율적 전선은 동일한 위험 하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 집합을 연결한 곡선이다.
맞죠? 그다음에 최적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전선과 투자자의 위험 선호도를 나타내는 기대 효용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이루어진다. 맞죠? 좀 표현이 조금 길게 돼 있지만 오른편이에요. 그 투자자의 위험 선호도를 나타내는 기대 효용의 무차별 곡선 이렇게. 이 선이는 이 지금 효율적 전선은 여러분한테 제시된 거하고 저한테 제시된 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효율적 전선은. 효율적 전선은 여러분한테 제시된 거하고 저한테 제시된 게 같아요. 이건 똑같이 제시는 돼 있지만 누구는 여기를 더 좋다고 하고 누구는 여기를 더 좋다고 하는 거는 뭐 때문에 차이 나는 거예요? 이거. 무차별 곡선이 다르니까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이 무차별 곡선은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이 제시가 돼 있어도 이거는 객관적인 상황이란 얘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객관적인 시장 상태는 똑같이 제시가 돼 있어도 사람에 따라 좋아하는 그 점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요거는 주관적인 거, 요거는 객관적인 거. 됐나요? 예,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의 위험 선호도를 나타내는 기대 효용의 무차별 곡선,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접하는 점에서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관리란 불필요한 위험을 제거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것이다. 예, 포트폴리오 관리의 예, 의미입니다. 예, 그렇게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7번을 보겠습니다. 7번. 자, 7번에 부동산 포트폴리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두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경우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개별 자산의 수익률 간 상관계수가 0인 경우에는 분산 효과가 없다. 맞아요? 틀려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틀릴 수 있다 그랬죠. 0이라는 숫자가 주는 그 뭐죠? 그 뭔가 없는 듯한 효과. 0 때문에. 그죠? 그 조심해야 돼요.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값을 갖는 거잖아요. 뭐일 때 효과가 없다고요? 이럴 때 효과가 없다. 이럴 때. 1보다 작거나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때 효과가 있는 거죠. 효과가 있어요. 근데 있어도 이쪽으로 갈수록 효과가 높은 거죠. 그래서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비체계적 위험이 0까지 줄어들어요. 0까지. 자,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무차별 곡선은 평균 분산 기준에 의해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기대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하여 연결한 선이다. 이거는 효율적 전선을 설명하는 거죠. 무차별 곡선은 그게 아니죠. 무차별 곡선은 뭐예요, 그러면? 동일한 만족도를 나타내는 점을 연결한 선이에요. 동일한 만족도. 그러니까 그건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주관적으로 동일한 만족도를 나타내는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이 무차별 곡선이에요. 다음에 3번 위험 회피형 투자자 중에서 공격적인 투자자는 보수적인 투자자에 비해 위험이 높더라도 기대 수익률이 높은 투자안을 선호한다. 이게 옳은 거죠. 예. 그다음에 4번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통해 비체계적 위험뿐만 아니라 체계적 위험도 상쇄시킬 수 있다. 체계적은 안 되죠. 부동산 상품을 지역별로 분산 투자할 수 있으나 유형별로 분산 투자하기는 곤란하다. 아니죠. 지역별로도 분산 투자할 수 있고 유형별로도 분산 투자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좀 쉬고 하겠습니다.